올해로 창립 3기를 맞은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새롭게 사무실을 개소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특히 750만 디아스포라와 함께 통일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한국교회연합사무실에서 격방살이를 한 지 3년 만입니다. 작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새 출발하는 세기총은 특히 남부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세기총 김효색 대표회장은 밖으로는 세계 한인교회와 750만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로 연합해 지속적인 통일 기도운동을 펼쳐나가고 안으로는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통일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기총은 전 디아스포라 섬기고 있는 교회연합회를 통해서 각 국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국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적 자세로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바로 서게 하고 이 사회를 올바로 억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오픈 감사 예배에서 박익은 초대 회장은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에서 세계총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길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국교회가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3년 창립한 세기총은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70여 개 나라의 한인 기독교 연합단체와 선교단체 등이 모인 단체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교회연합 산하 38개 교단과 11개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